오늘은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 LCD의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OLED TV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LG 디스플레이는 잇따라서 OLED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LED TV 패널 사업이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황 호조로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홀세일 매출, 그러니까 이 글로벌 도매 매출이 6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이 12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한섬이 수출 계약을 맺은 업체 수는 50개인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44%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올해 홀세일 매출은 작년보다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인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9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신라의 주식은 65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 호텔 신라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앞으로의 목표 주가도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12만 원대로 이제 제시가 된 상황인데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요. 더불어서 예년보다 인천공항의 임차료 수준이 낮아져서 실적 개선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OTT 시장에서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OTT 서비스인 티빙의 매출이 200억 원에 그쳤는데요. 최근 웨이브가 4년간 1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증권사 측에서는 CJ E&M도 이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투자금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가입자 성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한 가지 우려가 더 있습니다. 이 IPTV와 CJ E&M은 최근 콘텐츠 사용료로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업계 측에서는 OTT 시장의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